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괴 하면 건괴죠, 건괴. 건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것도 건괴라고 하고 이것도 건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건괴, 건괴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됐다 이래가지고 거듭 중복하다 할 때서 중천 건 하늘이 두 번 겹쳤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64개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항상 알아야 되는 건 1번은 뭐냐면요. 이게 문왕이 일단 주나라 문왕이죠. 문왕이 이 64개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포착한 다음에 이걸 압축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왕은 이 건괴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건괴는 원, 형, 이, 정 이렇게 딱 네 글자만 달아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뭐 인이, 예지다 뭐 별하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해석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또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잘 보면 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원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원, 으뜸이다. 좋다는 거죠. 원칙으로서 으뜸이고 형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형통이에요. 형통은 뭐냐면 일의 진행. 그러니까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뭐냐면 결과예요. 일의 결과. 일의 성과.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풀면 정심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항상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어떤 괴에서는 정만도 나오고. 예. 다른 것들이 나와 써져 있는 게 그렇지, 중요하다. 다른 게 중요해. 그러면 지금은 원칙이 있어야지 일이 통하고 결과가 좋으려면은 마음가짐이 바로 서야 된다. 이 네 개가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건괴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현실 속에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또 하나는 그 한 임금의 생애이기도 해요. 여섯 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주공의 이 효에 대한 풀이 짧은 거. 오늘 이제 그걸 다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자가 대상전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다른 말이 있고 네 번째가 바로 주공의 말을 풀이한 거. 소상전. 이렇게 용어를 이제 알아두시면 이건 용어예요. 알아두시면 아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세요. 맨 처음에 이 초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잠룡 물룡. 예. 잠룡. 잠룡 뭐냐?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쓰지 마라. 아, 쓰지 마라. 혹은 또 반대로 쓰이려고 하지 마라. 아. 왜냐면 물에 잠겼다는 거는 지위가 양효로 자질은 좋은데 물 밑에 있는 거니까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야. 두 번째는 혈룡재전인데 드디어 이제 용이 나왔어요. 밖으로. 이 물 밖으로 나왔는데 조정에 있는 게 아니고 재전 밭에 있어요. 아직. 제야에 백성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보는 게 이때는 제일 중요해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서는 큰 자리에 가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혼자는. 그럴 때는 반드시 대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인을. 그 다음 세 번째는 저 이제 건건이 나오잖아요. 군자는 종일 건건인데 건건이라는 건 뭐냐면 늘 한결같이 그 애쓰는 모습이에요. 힘쓰는 모습을 건건이. 그래서 이 건괴라 그러잖아요. 예. 저렇게 하루 종일 힘쓰고 또 그 석 저녁에도 척약. 척약이 뭐냐면요. 또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건 없나 잘 반성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그 근신하는 때 그러면 저 때는 요거 바로 요거잖아요. 이때는 약간 위태로울 수는 있는데 만약에 조심하면 허물은 없다. 조심하지 않으면 허물이 생긴다. 있다. 예. 그러면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세 개 중에 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가 지나치게 될 경우에 그럼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상황이잖아요. 저기 먼저 그거부터 보면 예. 보세요. 상구 이 상황이죠. 예. 뭐라고 돼 있어? 항룡유해예요. 항룡이 뭐냐면 저 항이 상황이 겸손하지 못하고 나와서 설쳐대면 유회,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러면 어디든지 이 아랫단계든 윗단계든 위에 올라갔으면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더 겸손해야죠. 무조건. 그래야지 그렇죠. 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사는 재밌는 게 그 혹약
재연 무근데 혹약은 뭐냐면 혹시 약 연못 밖으로 뛰어 오르거나 네. 혹은 조정을 향해서 뛰어 오르거나 아니면 안 뛰어들고 그냥 연못에 있거나 무구 허물이 없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저렇게 표현한 거는 주역에서는 예. 약이에요. 약 도약하라는 거예요. 아 뭔가 뛰어라도 뭐 뛰어 오르려고 해도 내가 허물이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냥 도전해라. 도전하라는 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면 바로 저게 비룡제천 하늘라는 용이 나르는 용이 제천 하늘에 있으니까 이때도 또 이견 대인이에요. 이 왕의 자리를 잘 지키려면 대인 즉 최고의 재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륜 태종한테 하륜이죠. 아 예? 유방한테는 뭐 장량이 될 수도 있고 뭐 어? 소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신화가 중요하죠. 모사가 중요한 모사뿐만 아니라 뭐 일을 수행하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견 대인인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견 대인이에요. 그럼 공통적으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는 그냥 공통 그 그러니까 그건 임금이든 신하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주공의 그건가? 그렇죠. 주공의 여섯 개를 지금 이제 예. 본 거예요. 우리는 예, 주공의 여섯 개. 예, 그다음 이제 그 그러면 공자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대상전이라는 거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문왕이나 주공과 관계없이 뭐라고 했냐면요 천행건 군자이 자강불식 이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건괴라고 하는 것은 천행 하늘의 운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둘 다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운행은 딴 게 아니고 건 이 소위 우리가 건강하다 튼튼하다는 뜻이죠 변함이 없다는 거 사계절이 변함이 없듯이 그런 변함없는 그걸 보고서 또 본질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서 군자는 이 그걸 가지고서 뭘 하냐 그걸 보면 자강불식 스스로 강해지기를 조금 더 쉬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 건괴에서 대상전에서 나온 말이 바로 저 자강불식이거든요 아 남이 해주지 않아요 그 이런 사자성어도 평소에 다, 나온 다 나오는 거네요 네. 아 그러면 소상전은 또 어떻게 풀어내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초구에 대해서는 잠룡 물룡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주공이 이야기했던 그거를 이제 풀이 하는 거예요 자, 왜 그 쓰지 말라고 그러냐 잠룡은 그거는 양이면서 양은 좀 그래도 이 자리나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맨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유만 풀이했어요 쓰지 말라는 이유 그러니까 양이 너무 낮은 자리에 있으면 본인도 쓰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위에서도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얘를 굳이 차 밑에 있는 걸 끌어다가 그 다음에 그 현룡제전이라고 한 것은 그냥 그게 아니고 바로 아직 이제 조정에는 안 들어갔고 들판에는 있지만 이때 뭘 해야 되냐? 덕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제야에 있을 때 주의 그 평판이 중요해요. 그 순임금이 바로 효로 소문이 난 거. 이게 사실은 바로 순임금의 효거든. 그 요때 효라고 하는 덕으로 소문이 나고 또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베풀고 도자기 굽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베풀고 물고기 잡는 사람한테 혜택을 베풀어가지고 모두가 만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와 이 사람이 임금 됐으면 좋겠다고 들썩들썩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난다고. 아 진짜 중요한 이야기네요. 아 그럼. 예. 세 번째는. 그 종일 건건 요것만 얘기했어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건건 그 애를 쓰고 힘쓴다는 건 딴 게 아니고 그 반복도 이 도리를 반복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도리에서 자기를 벗어나지 않는 거 도리를 지키면서 아 그러면은 어떠한 이제 룰에 안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를 누르면서 항상 그 도가 절제... 뭐겠어요 저 도라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체득한 군도죠 군도 리더십을 체화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죠 구상 그 다음이 이제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혹약재연이라고 하는 거 연못에서 뛰어오르거나 그냥 연못에 있다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 나아가더라도 무구 진을 강조하잖아요 요게 이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공자는 요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돼 있으면 딱 여기서 가려줘요 잊지 말고 나가라 진 요게 갖춰졌으면 이게 갖춰져 있으면 나가라. 내가 어떠한 리더십이라든지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정함을 하면은 이때는 그냥 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굿. 아. 그 다음에 그 비룡제천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대인 조인데 이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이거는 대인만이
대인이 군자예요, 곧. 그러니까 즉, 이 네 단계를 다 거치면서 어려움도 겪고 조심하고 체득하고 덕도 베풀고 또 이때는 자중할 줄 알고 이게 다 갖춰진 상태인 사람만이 비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력유예, 아까 봤지만 학력유예는 사실 딴 게 아니고 영, 꽉 차면 불가구야. 꽉 찬 거는 오래 갈 수 없다. 아. 운물이 꽉 차면 오래 가면 썩고. 그쵸. 꽉 차면 비워야 되는 건데 비울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역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이제 캐릭터를 볼 때도 이게 쓰여질 수 있네요. 아니, 그래서 이게 지인지감을 할 때 굉장히 정교한 수단이 돼요. 시츄에이션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무르익은 사람들을 평가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같이 젊은 사람을. 아직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예. 그 정확하게 본 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저 점도 아니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차분하게 음미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거든. 예. 깊이 음미해야 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될 수 있죠. 아, 오늘 저희 경계에 대해서 예, 중천건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많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좋은 이야기로 좀 이렇게 준비해서 재밌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